안녕하세요. 누에치단방에서 채미 역할 맡은 이상희입니다. 2018년 1월에 이 영화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과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과 마음을 담아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주영입니다. 네, 저희 누에치단방이 2018년 1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저는 영화에서 조성숙 아역을 맡았고요. 홍승희 선배님의 아역, 귀여운 아역으로 나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누에치단방에 출연한 김세벽입니다. 저희 누에치단방 2018년 1월에 개봉하였고요. 누에치단방의 이완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랑 그리고 어른이 돼서 만나는 친구들이랑 같은지 다른지 저희 스텝 배우들 오늘 봤습니다. 2018년 1월에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에치단방에서 조성숙 역할을 맡은 배우 홍승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쯤 겪어야 되는 시기가 아마 누에의 어떤 시절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겪고 나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날게 되더라도 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만든 영화가 1월에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누에치단방에서 오두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선우입니다. 영화 누에치단방이 마치 누에고치와 같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여러분들을 극장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영화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감성이 듬뿍 담긴 영화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영화 누에치단방의 독특한 감성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누에치단방에서 김입주 역할을 맡은 임형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많이 같이 공감하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기복도 뵙겠습니다. 화이팅! 그때 만나요. 안녕. 보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 못하겠어. 네.